이번에는 롤리팝 제품과 롤리팝 S 제품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본적으로 롤리팝은 휴대용이라고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롤리팝 S는 절충형 유모차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간단한 차이는 무게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롤리팝이 좀 더 경량형으로 프레임들이 좀 더 간소하고 더 사이즈가 작게 나왔고 롤리팝 S는 롤리팝에서 프레임을 좀 더 두껍게 더 고급 서스펜션을 놓고 더 묵직하게 더 무게감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급이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서스펜션도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롤리팝 S를 한번 눌러보면 앞바퀴부만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롤리팝 S에 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컬러 라인업 부분입니다. 롤리팝과 롤리팝 S는 컬러 라인업이 비슷하긴 하지만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. 롤리팝 제품은 약 7가지 컬러가 나오고 롤리팝 S는 5가지 컬러가 나옵니다. 기본적으로 블랙 캐노피는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추가적으로 컬러 차양막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롤리팝과 롤리팝 S는 이 색깔이 들어가 있는 차양막 이 캐노피의 재질이 살짝 다릅니다. 원단은 둘 다 표기상으로는 폴리에스터라고 되어 있지만 롤리팝 제품이 좀 더 쫀득하고 탄성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 롤리팝 S의 컬러 캐노피는 블랙과 동일한데요. 좀 더 면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 이번에 롤리팝 S가 출시하고 나서 롤리팝 라인업에서 이제 마카롱 컬러라는 컬러가 새로 또 나왔기 때문에 컬러 라인업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롤리팝 S는 기본 5개 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은 두 유모차를 접어둔 상태입니다. 보시기에 오른쪽이 롤리팝, 왼쪽이 롤리팝 S 제품인데요. 생각했던 것보다 접었을 때는 사이즈 차이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. 살짝 롤리팝 S가 높이가 조금 더 높고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두껍고 그 다음으로 이 바퀴와 바퀴 사이의 폭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. 하지만 혹시 차에 싣거나 집에서 보관을 할 때는 둘의 사이즈 차이가 많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불편을 느낄 정도의 크기 차이는 아니고 두 제품의 무게 차이와 기능 차이를 생각했을 때 그만큼의 사이즈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바퀴 사이즈만 보아도 롤리팝 S가 롤리팝보다 크고 프레임도 더 두꺼운 편인데 롤리팝 S가 굉장히 프레임이 잘 맞물려서 접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롤리팝 S 제품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롤리팝과의 비교까지 해보았는데요. 좀 정리를 해보자면 롤리팝 S 제품은 동급의 절충형 라인들에서 굉장히 좋은 고급 서스펜션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능력에 비해서 접었을 때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서 절충형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블랙 캐노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컬러 캐노피를 추가로 증정하고 있기 때문에 밝은 컬러 혹은 색다른 컬러의 유모차를 구입하고 싶지만 세탁이나 혹시 부담스러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추가로 제공하는 컬러 캐노피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